약간의 오르막을 지나니 오세암과 수렴동 대피소 방향의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휴식 장소, 수렴동 대피소가 나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라마 씨도 자리를 잡습니다. 김치 볶음밥. 집에 있던 이 김치, 그리고 햄, 그 찬밥으로 만들어 온 짜잔. 야, 진짜 맛있다. 이 수렴동 대피소의 최고의 또 이 관전 포인트. 야, 계곡 위에 이 단풍을 뒤로 하고선 먹는 주먹과. 아. 제가 또 이 산에서는 항상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어머! 맛있어요. 산에서 먹기 좋으시죠? 선생님도 좋아요. 네. 어떠세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따님도 제가, 네. 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봉정 안 돌렸다 이렇게 내려오는. 아, 봉정 안 돌렸다 오셨어요? 네, 봉정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왜 다들 왜 설악산 지금 가을 설악산 하면 봉정암 얘기를 하시지? 뭐가 제일 좋은데요? 전망이 너무 좋아요. 전망이? 네. 아, 따님도 동의하세요? 네. 왜냐면 옆에 가을산들이 굉장히 있고 네. 단풍이랑 사방이 많이 지긴 했는데 그래도 돌려서 여기서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바위는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이는데 바위. 아, 이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정말 웅장하게 쫙 둘러싸여 있어요. 야, 기대됩니다. 아, 일단은 좀 밥 좀 먹고선 에너지를 좀 채운 다음에 고민을 해서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호라, 봉정암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다시 출발하기 전에 이곳에서의 나눔이 아쉬웠던지 라마 씨가 기타를 꺼내듭니다. 설악에 오면 맑은 계곡물 사이로 펼쳐진 단풍이 아름답네요. 주말 여행 산이 좋다. 설악산이 좋다. 아유, 억지로.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저희가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 지금 만나는 분들마다 봉정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희가 대피소에서 만난 분들도 가을 설악산에 오면 꼭 봉정암을 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지런히 가면 오늘 봉정암에 들렸다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지런히 한번 가보죠. 네, 설악산. 아,